바람은 살랑살랑, 마음은 싱숭생숭. 그래서 박신입 씨와 무작정 회사를 탈출했어요. 와, 벚꽃이다! 저는 살면서 온천저수지 벚꽃이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찾았어요. 인생, 벚꽃, 장소. 너무 좋아서 날뛰었어요. 근데 제가 꽃 봤으니 이제 비 와서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. 레일바이크 겨우 10분 탔는데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1시간 같았어요. 저희는 아직도 어색하거든요. 외면하고 싶었어요, 바이킹을. 그래도 회사 탈출했으니 한 번은 타야 할 것 같았어요. 그냥 회사에 있을 걸 후회했어요. 꽃 구경도 하고 소리도 질렀으니 이제 슬슬 배가 고파와요. 섬진강에선 참개수제비랑 은어튀김을 먹어야 한대요. 허영만 아저씨가 은어튀김에서 수박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. 맛있어요. 오늘 탈출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. 근데 또 회사에 가야 할 시간이네요. 다음 탈출은 어디로 갈까요?